오늘 말씀은 요한 1서를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부터 10절 1장 전체가 되겠죠. 자, 요한 1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들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및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및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는 자들도 사귐이 있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으십니까? 사귐이 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그 사귐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도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말은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천지를 다 지었다고 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다 지어졌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지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시라는 분이에요. 창조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 분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만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오신 계시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계시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에 오셨던 분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이삭에게 말씀에 오신 분. 이스라엘에게 말씀에 오신 분. 그래서 말씀에 오신 분이 말씀으로 뭔가 듣는 소리로 어떤 영으로 누군가가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말해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땐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계속해서 말하여 온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속 말해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계시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천지를 지었던 말씀, 말씀에 오셨던 말씀, 우리 눈에 드디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벌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실 때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시고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사귐이에요. 무엇으로 사귀느냐?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가진 자로서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도 영원한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이분을 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보았고 그리고 증언하고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2절에 증거하는 이유는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그들이 다 온전히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던 것 같은 그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5장 12절에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서 45장 17절에도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을 얻되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영원한 구원을 어디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세워졌고 보이는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져서 그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윗의 때, 그 솔로몬이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영화로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한 번도 이스라엘은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계속 침략이 있었고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왕국이 서로 싸웠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유다도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핏줄은 혼탁해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로마의 집권 안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우리를 여기서 건져줄 이 고통에서 건져줄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올 것이냐라고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비천한 자처럼 죽으시니까 에이 아니구나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너희가 비천하게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 없이 보지만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하나님은 약속대로 준비하신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 사람을 기대했어요. 뭔가 사람이 나한테 행복을 주고 사람이 부귀를 주고 영화를 주고 온전한 나라가 세워질 걸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어느 사람에게도 의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서 구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 메시아는 오면은 나귀를 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기뻐하라. 그 나귀를 탄 자가 나타나면 그가 바로 내가 이스라엘에서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미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탔을 때도 어땠어요? 그들은 정말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옷을 깔고 거기에다가 나무 가지를 놓으면서 호산나 찬송하시리로다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뻐 춤췄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 배신감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우롱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 이 이스라엘 백성과 참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야, 내가 이 모든 문제에서부터 난 이제 해방이야. 나는 이제 구원이야. 정말 기쁨이 넘쳐. 이제는 모든 것이 부여하게 될 거야. 그렇게 믿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나무뿌리라도 뽑을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기쁨으로 찬송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찾아오는 게 뭐였어요? 힘들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세상의 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세상과 나오라 그러고 구별되라고 하지. 근데 나는 아직도 세상에 좋아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거, 좋아하는 거 이걸 다 버리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라는 거. 그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신앙이 생겨요? 타협의 신앙이 생겨요. 아, 이 정도 말씀 받으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요 정도는 세상 거 해도 되지 않나? 사람이 어떻게 말씀만 먹고 사니 이것도 해야지.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주님이 보여줬어요. 뭐만 했어요? 만나밖에 먹은 게 없고 반석에서 나온 물밖에 먹은 게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그것 손도 대지 말고 맛보지도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말 잘못 받으면 세상 음식 먹지도 말고 세상도 쳐다보지도 말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고, 내 즐거움을 거기서 찾고 내 기쁨을 거기서 찾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거기서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사도들의 기쁨과 같이 충만케 하라고. 4절에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에는 사귐 있게 하게 하려고 증언한다 그러고 4절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믿는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그 사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쁨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들의 안에 있는 기쁨은 무슨 기쁨인가요? 하늘의 기쁨. 정말 구원받은 기쁨.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드디어 내가 만나서 내 심령에서 만났어. 육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느끼는 영의 기쁨. 그 세상의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기쁨. 그 어떤 고통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나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기쁨. 그거를 그들이 느낀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맛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니까. 세상을 따라서 살고 있고 세상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거 아니고 우리가 죽인 그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분 메시아야. 왜? 그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는 원래가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말씀이셨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셨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알아. 내가 맛봐서 알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알았어.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자기 안에서 지금 맛보고 누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증인은 이것을 맛보지 않은 자는 전할 수가 없어요. 맛보지 않고 전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대. 교회 가봐. 좋대. 그냥 좋은 것 같아. 아니요. 정말 내 안에 좋은 것을, 벅차게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벅차게 좋은 것을, 무엇을 느꼈느냐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무엇이 정말 좋은 일인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도 요한은 지금 빛이 자기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에 어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만 있습니까? 어둠도 있습니까? 바로 그 어둠이 없는 사귐을 우리한테 주고자 함인 거예요. 두 번째, 빛만 있고 어둠이 없다는 얘기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죄가 없고 거룩한 분. 죄와 사망의 법이 결단코 건드리지 못하는 분. 사도들이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했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가 기뻐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데 육체로는 사망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줄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과 2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항상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아계신 생명이시고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에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을 힘입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게 그분을 힘입고 살고 있는 건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럼 모두가 세상 일하지 말고 전부 목사 돼야 되냐? 아니요. 내가 일을 하되 세상에서 일을 하되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먹고자 해서 일을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그와 같은 저주에서도 우리를 건지셔서 나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얻어지는 양식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년에 나온 것을 거두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모두가 함께 먹게끔 하시는 이유예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셔서 먹게 되어지는 거.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먹고자 주님이 항상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시고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고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일하는 그 모든 일에서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힘들지 않게 얻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열심을 내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엉겅퀴가 가시던 불이 안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곳에 엉겅퀴가 가시던 불이 나고 돌짝밭이 되어지면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면 거기에 풍성한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농산물이 걷어지는 이치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는 삶의 모든 일에 주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한 생명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모함. 그래서 그 생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려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만을 내가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귐은 바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사귐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귐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쓴 것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누리고 있는 그 사귐, 사도 요한이 누리고 있는 그 생명과 기쁨, 그런 것을 우리도 얻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는 말이 6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으면 생명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죄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구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자한다.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사귐 있고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생명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성경책은 찾아보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면서 세상의 것은 열심히 찾아먹고 세상의 것은 열심히 구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 세상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도 또 내일을 열심히 계획해도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을 주님이 오늘 밤에 취하시면 오늘 밤에 나는 끝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으세요? 몸에 좋은 거 열심히 먹어서 육체가 강건해질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강건하다고 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길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여기 살아있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데려가고 싶어서 회개하고 나한테 오라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그 내가 주는 생명 이것만이 너를 살릴 수 있으니까 이걸 사모하라고, 내게 나오라고. 내가 주는 생명을 먹고 너는 영원히 살라고. 이 땅의 것 아무리 먹고 이 땅의 것 아무리 구하여도 너희는 언젠간 끝나는 육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지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영접해서 믿었어. 그러니까 난 피가 있는 거야. 그 피가 정말 있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정말 그 피가 있다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다. 그러면 너가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이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취해 있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고 하늘의 것은 전혀 사모함이나 추구하지 않으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정말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왜? 맛을 아니까. 음식점도 맛있는 집, 맛집이라고 한국분들 많이 찾아가시죠. 맛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맛을 본 자가 맛있다 그러고 또 가서 보니까 아, 그 집 맛있네.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얘기해서 소문이 나서 그 맛을 아는 자들이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맛을 내가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건 바로 그 생명을 맛보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아멘. 사귐이 있는 자, 그 맛을 보는 자가 아니고는 결단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늘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의와 죄는 손바닥 양면과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고 그 생명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지만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라고 내가 살고 있으면 나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찔림도 없고 회개도 안 하고 여전히 세상께 좋으면 그거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화인 맞은 사람이 돼버려요.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래도 난 여전히 세상이 좋고 하나님 일은 어떤 종교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자라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해요.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정말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맛을 알기 때문에. 아멘.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육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이거를 못 박으려고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살려고 자기가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거룩함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는 거라고. 그 거룩함 안에 있으면 사귐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면 사귐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육의 것을 따라서
육의 것을 추구하고 육 안에서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느 만큼 있습니까? 10%, 20%, 30%.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사귐은 100%의 사귐을 원하십니다. 완전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 안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를 다 버려야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의 훈련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내가 올인을 하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맡기는 그분만을 힘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이 세상 것을 누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아주 풍성하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주고자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나머지 것은 내가 더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줄 거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는 세상 것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생명을 구하고 그 빛 가운데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를 맡긴 사람, 온전히 그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귐이 먼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귐을 갖기 위해서 말씀도 먹고 사귐을 갖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사귐을 갖기 위해서 매일 예수님을 찾고 찾고 나의 걸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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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찾으면서 걸어가는 걸음, 그게 사귐인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리가 함께 가는 동안에 주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또 생각나서 그거를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가다 보면 뜨거워져요. 전 드라이브 할 때 요즘은 하도 이 운전하는 게 짧아서 그럴 시간이 없는데 전에는 길게 한 40분씩 운전을 했었거든요. 1시간씩. 근데 그렇게 운전할 땐 차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동안에 말씀이 열리고 감동이 돼서 혼자서 차 안에서 부흥해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고 뭐 찬양을 하고 그냥 자연이 아름다워요. 더 나무가지가 아름다워. 예수님의 작품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냥 모든 것이 아름다워서 주님을 막 찬양하고 주님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모든 삶에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혼자 길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을 때 저는 항상 예수님을 찾아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 앞에 감사를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냥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심령에서 벅차올라기 시작해서 숨이 벅찰 만큼 그런 벅참이 올라와요. 감동, 감화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죄 사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죄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요 육적인 정욕이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이거 달콤하고 이거 붙잡고 싶어요. 왜? 육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알거든요. 이건 잠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은 더 깊고 더 귀한 거. 그래서 이거를 택하고 이거는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죠. 이거는 함께 이 사랑을 즐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아멘.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함께 사랑을 즐기고 함께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느끼는 예수님 사랑 당신도 느끼고 함께 느낀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냐고 무조건 용납하니까 그냥 뭐든지 주고 싶고 같이 있는 게 좋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늘 같이 있고 싶고 육의 사람보단 영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저하고 통하는 사람은요. 정말 같이 있고 싶어요. 헤어지기 싫어요. 그냥 대화만 해도 그냥 좋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을 서로 나누는 사람이 육을 나누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이와 같은 죄사함.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사해져서, 이런 이론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자, 그 생명의 맛을 아는 자, 이런 사람이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 8절에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죄성을 따라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오늘 정욕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으면서, 내가 오늘도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있으면서, 내 의를 따라 살고 있으면서, 난 죄가 없어, 난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아주 사도 요한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가 네 안에 없어.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있으면 죄 가운데 안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 9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부족해서 인간이니까 순간순간 잘못합니다.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그 생명을 다시 얻기자, 그 사귐에서부터 끊어지지 않고자 예수님을 다시 찾고 그 앞에 회개를 한다면 주님은 깨끗하게 사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깨끗이 사해 주신대요. 아주 한순간에 사해 줍니다. 하지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10절 말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너 죄가 있어, 그러니까 회개해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죄 없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급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드러내지 않으세요. 왜? 그것을 깨달아 알 만큼 자라야 나야 되거든요. 어릴 때는 몰라요.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거든요. 커질수록 잘못인 걸 알아요. 주님이 싫어하는 건 잘못인 줄 알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는 심령은 반드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만큼만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사도 요한과 같이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험하고 그 생명,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는 이 안식과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을 경험한 자가 그냥 나 혼자 좋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또한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을 또 증거할 때 그러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사귐이 있다면 나만 누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삶에서 그거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사귐이 있으면 성품도 변해야 돼요. 말도 변해야 돼요. 행동도 변해야 돼요. 사귐이 있다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사귐을 하라고 사도 요한이 하느냐,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사귐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바로 그가 누리는 기쁨은 성도 간에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나 혼자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나누고 증언하니까 저 사람이 변화됐어, 저 사람도 그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함께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고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나한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도 역사하고 같은 은혜를 맛보게 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너희를 보고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빌립보서 2장에도 그러잖아요. 각각 너희는 서로를 돌아보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다른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내 증거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도 그 구원을 맛보니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은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배의 기쁨, 10배의 기쁨, 100배의 기쁨. 아멘.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하고 증거하고 그 기쁨이 100배가 되어지고 1000배가 되어지고 만배가 되어지고 이와 같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혼자 외롭게 있다가 그 다음에 외롭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도 간에 즐겁게 서로 그렇게 교제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함께 일하고 모든 일을,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거예요. 각각에게 준 은사를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서 일하니까 그냥 예수님 기쁨, 감사, 자랑이 넘쳐나요.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 털어서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밥 살게. 너는 돈 없으니까 괜찮아. 내가 살게. 잘 곳 없어. 우리 집 와서 자.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어디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자, 필요를 서로 나누어서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한 거. 이와 같은 기쁨은 우리에게 결국은 무엇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주 안에서 증인이 돼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죠. 이뻐서라도 합니다. 주님은 기뻐서 합니다.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사귐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왜 부르셨어요? 바로 너하고 나하고 이 사귐 먼저 하자. 이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또 전도자의 증언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무엇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내게 주는 복인지를 맛본 사람이 그때 그것을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 것을 말할 때 사람들에게 분별할 수 있게끔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하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는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만물에 주는 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그분만이 구원자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안 주시겠어요?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 그분과 사귐 있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사모하면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가라고 하면 저 가겠습니다. 아니 가지 말고 쉬어 그러. 네 아멘 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100% 순종이잖아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죄의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는 놀라 그러면 놓으시면 돼요. 그냥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즐겨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에클레시아 모여서 함께 주님 안에서 막 하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막 전하고, 모이는 건 힘을 얻도록 모이게 하는 거고 흩어지는 것은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다 건물에 이거 다 가지고 이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인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잘 아셨겠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리고 죄 없다 하나님 거짓말하게 하는 자 되지 마시고 그 생명을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시고 그 빛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가 다 믿음이 다르시고 또 생각하는 바가 있으셨을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했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